올해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단계별로 도입 중인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오는 6월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희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은 1,450원, 현금은 1,500원으로 서울과 같지만 교통카드는 서울보다 50원 더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과 요금 수준을 맞춰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도에 버스 요금 인상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데 오는 6월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업체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작년 12월 달에 건의를 한 거죠. 지금 상황은 여러 방향으로 고민은 일단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검증위원 결과를 좀 보고 좀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경기도는 4, 5년 주기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현재 요금은 2019년 9월 인상한 것으로 이전에는 2015년에 인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과 인천시가 버스 요금을 250원에서 300원가량 올렸지만 도는 도민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동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기도형 중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 올해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데 총 사업비는 도비 1조 1,000억 원이 넘게 투입됩니다. 여기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상향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도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